네, 안녕하세요. 유준열입니다. 네, 벌써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저도 호랑이 띠인데요. 올해는 작년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원하시는 대로 소원 다 이루시는 거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 CJS 배우 조태관입니다. 여러분, 202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. 정말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는데요. 이제 2022년이 왔습니다. 2022년에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좋은 소식,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요. 저도 좋은 활동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곧 아름답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홍승희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아무래도 2021년은 모두가 좀 많이 힘들었던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그 해가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 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. 22년의 해가 밝았는데 신년에는 전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황승원입니다. 모두가 힘들었던 21년이 가고 새해 22년이 밝았습니다. 22년에는 모두 다 행복하고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모두 마스크 없이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박병원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2021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. 현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들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부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전 국민이 즐겁게 가족들과 한가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럿이 모여서 모임도 갖는 좀 아름다운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2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. 내년에 반드시 어떤 저희들이 예전에 좋았던 그런 날들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,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엄지원입니다. 벌써 2021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. 21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. 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 많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더불어 저희 회사 CJS 식구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배우 오달수입니다. 또 한 해를 보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. 올해는 범의 해입니다.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 범이 확 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강준규입니다. 탈도 많고 힘들었던 2021년이 가고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.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. 2022년, 이민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,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실 텐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. 저도 좋은 작품,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2022년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예은입니다. 2021년도 벌써 이렇게 다 끝나가네요.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는 하고 싶으신 거 다 이루시고
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에 다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행복한 모습으로 마스크 벗고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노을입니다. 네, 많이 힘들었던 2021년이 가고 드디어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. 작년 한 해 저희 노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박대현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. 2022년에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서지후입니다. 올 한 해 정말 겨울처럼 춥고 힘든 한 해였는데요. 다가오는 새해는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내년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, 설경구입니다. 올해 작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도 힘내시고 2022년에는 좀 나은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희망을 놓지 마시고 힘내시고 반드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에는 이전 올해 작년 못 받았던 복 한꺼번에 다 받으시고 또 특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. 늘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자주 행복하시고 2022년도에 또 좋은 얼굴로 즐거운 모습으로 활기차게 북적북적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충주입니다. 2021년 잘 마무리하셨죠? 참 힘든 시간도 많았고 참 어려운 시간도 많았는데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. 특별히 진짜 몸 조심하셔서 다음에 정말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날 또 같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늘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는 그런 좋은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조성호입니다.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더 큰 복을 받으시고 더 큰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하고 함께 파이팅 한번 하시죠. 2022년 파이팅! 안녕하세요. 배우 김명민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.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호랑이처럼 힘차게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저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배우 우한이입니다. 올 한 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에는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호랑이 기운 많이 받고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앞으로 더 힘내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이래입니다. 2021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.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시작되는 2022년도 정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.
앞으로도 발전하는 미래의 모습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네, 차지원입니다. 여러분, 각자의 위치에서, 네, 삶의 곳곳에, 일터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? 건강하신가요? 요즘은 건강하시냐는 인사를 여쭙기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때인데, 정말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정말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요즘입니다. 새해 인사라서 더 밝게 드리고 싶은데 염려스러운 마음이 먼저라서 좀 아쉽네요. 하지만 여러분, 네, 우리가 확진자가 더 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주시고 버텨내주시고 살아내주신 만큼 우리 조금 더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힘내서 잘 이겨내다 보면 분명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, 저도 그때까지 여러분 더 밝은 얼굴로 관객 속에서 또 직접 뵐 수 있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뛰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겠습니다. 저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아봐요. 그리고 더 건강해져 봐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우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늘 응원 보내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 여러분, 저 또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진지희입니다. 여러분,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든 시기들도 많았지만 2022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소아린입니다. 이번 2021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. 저는 이번 해에 뜻깊고 행복한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2022년에는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라미란입니다. 2021년 모두 잘 보내셨나요?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아요. 이제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. 다가올 올 한 해도 우리 진짜 화이팅 해가지고, 네, 힘내서 또 이 코로나도 이겨내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도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배우 강홍석입니다. 2021년도가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작년 한 해 진짜 많이들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진짜 답답했습니다. 마스크 때문에. 올해는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. 치아가 보고 싶습니다. 네.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강홍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솔지입니다. 21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. 다가오는 2022년도 한 해 즐거운 일,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. 거미입니다. 네, 여러분 벌써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.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, 네, 연말을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 만나 뵙고, 네,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고, 네, 우리가 지금 다들 또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. 네, 힘내시고요. 다가오는 새해에는, 2022년에는, 네,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년에도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해피 뉴 이어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뮤지컬 배우 민경아입니다. 네,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.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일상이 정말 더 소중하다고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하루빨리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
싹 없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, 또 바라는 일 모두 다 행복하게 2022년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문솔입니다. 2021년 이제 다 갔는데 2022년에 복 두 배로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요. 네, 건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, 연기자 정성원입니다.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셨죠? 다가올 2022년에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유지원입니다. 네, 2021년도 잘 보내셨나요? 2021년도에는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. 건강 다들 챙기시고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한지상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정말 매년 그랬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? 우리 다 같이 이걸 이겨내고 다음 한 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, 더 욕심 안 부리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, 새해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힘내시길 응원하고요.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.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새해 화이팅! 2022년 화이팅! CJS도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, 가송대왕입니다.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참 많은 힘듦과 또 어려움들을 줬던 한 해인 것 같아요. 다가오는 새해는 지난 한 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밝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2022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모두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배우 이재욱입니다. 네, 요즘에 되게 작품 찍으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. 네, 올 한 해 2022년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되게 설레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기다려주셨던 것만큼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배우 유태우입니다. 많이 힘들었던 2021년이 가고 새해가 도착했습니다.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김재중입니다. 벌써 2021년이 가고요.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2022년은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해요. 여러분들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 되시고요.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또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2022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배우 박성우입니다. 2021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